안녕하세요. 네, 2강 시간이 왔습니다. 2강은 톤 연구 및 밸런스 잡기라고 잡았는데요. 우선은 치기 전에 자세부터 좀 말씀드리려고요. 카본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치셔도 되는데 이게 아까 서론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세가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으니까 카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카운 연주자들이 앞을 약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카운에 이거를 그냥 들려주게끔 여기 받치는 그런 제품도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놓고 해도 돼 별로 안 불편해 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많이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숙여지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좀 이제 안 이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아예 잡을 때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연주를 막 격렬하게 하다 보면은 막 쇼맨십으로 막 다른 동작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하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되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치기도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게 좀 힘드시면 이렇게 처음에 기초적인 연습할 때 놓고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약간 드시는 거는 별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양 다리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는 톤은 딱 두 가지 우선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베이스 톤. 베이스 톤은 말 그대로 베이스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꼭 중앙을 쳐야지 저음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뭐 보세요 한번. 큰 차이 없죠? 물론 뭐 아 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밑으로 하면 안 이뻐요. 소리도 안 이쁘고 자세도 안 이쁘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저음을 내려고 굳이 몸을 숙이거나 팔을 낼 필요 없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베이스 톤을 낼 때 굳이 이렇게 내지 않고 중간에서 요 3분의 2 지점이 너무 높은가? 아무튼 약간 너무 중간에서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쳐도 충분히 베이스 톤 나와요. 그래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칠 때 손을 다 펴가지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여기 간섭음이 좀 들릴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친 부분이 요 부분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템포를 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템포는 이제 노래 속도예요. 만약에 이거면 난 한 박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네 이런 연습.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는데 그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랑 이거랑 뭐가 맞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혹은 틀리고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좀 달라요. 이렇게 먹힌 뮤트된 사운드랑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오픈된 사운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오픈된 사운드를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는 카운을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으면 돼요. 쉽죠? 그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울림을 극대화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슬랩톤. 슬랩톤은 치는 손의 그 타점은 여기 이 손가락 마디 끝부분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내는 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마다 이게 손의 형태 그 뼈가 이게 어디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손이 너무 세게 치시진 마세요. 손 아프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베이스 톤 연습했던 것처럼 예, 빰빰빰빰빰 하고 쉬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톤이랑 슬랩 톤을 번갈아 가면서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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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쉬고 이렇게 갈 건데 메트로놈이란 게 있어요. 이 박자를 맞추는 이 똑딱이 기계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막 4만 원에서 8만 원, 뭐 스테레오 되는 거는 9만 원막 이렇게 샀었는데 아마 이걸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요새는 그 어플 무료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템포를 60을 맞춰놓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60은 1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악을 하는 초보 분들이 60을 놓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60이란 템포는 본인이 생각했던 템포보다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60이라고 치고. 2, 3, 4.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이게 메트로놈을 점점 올리면서 연습을 하시되, 메트로놈의 연습이 지겹다, 재미없다, 나 완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노래를 틀어놓고 요거를 똑같이 연주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덜 지루하실 거고, 단순히 드럼 비트를 흉내내는 그런 거를 좀 넘어서 이걸 치는 박자가 이제 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딱 올라타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는 비트를 한번 쳐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이 좀 돼서 균일한 사운드와 그 다음에 균일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공을 좀 기르신 다음에 3강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